마지막 방은 반말방으로. 안녕, 반갑다, 얘들아. 안녕. 안녕. 아, 마지막 방이네, 이 방이. 마지막 방. 안녕. 이제 토크만 나가? 그럼 토크만 다 들어왔다 와봤어? 다 순회하고 그러고 좀 정리 좀 해주고 왔어. 괴물도 많이 봤겠네. 오늘도 한 카트 땄어. 그렇구나. 여긴 조용한데 괜찮아? 상관없어. 너무 춥다. 너네는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해? 막 죽기 전에 먹어보고 싶은 아예 먹을 음식? 난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 이 방은 좀 아닌 것 같다. Are you still alone? 아 왜요? 노랑 코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 씨발 강퇴했네. 진짜 막방.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코트예요? 네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슷한데? 제가 비슷한 맞아요. 게 아니라 본체고요. 비슷한데? 예. 본체예요? 참이슬 먹어요 형님. 네? 남자친구 구하신다고. 아 진짜 코트님이세요? 네. 아 그럼 안녕히 가세요. 어씨 이 꼬컷 당했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맞다 반말방이구나. 안녕 얘들아. 안녕. 그래 애교야 반갑다. 애교야. 어? 네 방 인기 많다. 네가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니가? 내가 들어와서 그런가 보네. 그렇게. 안녕. 애교야. 응? 몇 살이니? 난 27살인데. 27살. 누가 취조했니? 누가 취조했어? 아니 몇 살이니 모르겠다. 27살인데? 취조하는 톤으로 얘기해가지고. 그래. 애교 너가 듣기에는 좀 내가 좀 이렇게 뭐 좀 약간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니?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아 진짜로? 내가 말투를 좀 개선해야겠네. 오늘 약간 좀 이방 저방해서 이방인 취급당했거든? 애교야, 응? 내가 오빠니까 좀 존댓말 해라. 어? 안 되냐? 왜요? 그래 존댓말 하니까 보기 좋다 야. 아니 저기 경로 사상이 좀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야지 반말방은 좀 한국인 정서랑 안 맞는 것 같아. 아 그래요? 아 뭐야 애교야. 에? 뭐하고 있니? 얘기하고 있잖아요. 얘기하고 있어? 네. 무슨 얘기하고 있니? 글쎄요. 애교야. 네? 재밌대가리가 더럽게 없다. 없으면 나가세요. 아이씨. 아니 마지막 번 진짜 하나만 더 갈게요. 야 진짜 뉴 패턴이었어. 반말방에서 존댓말 하라는 게.
카밀 근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이요. 어 방이 너무 사람이 많아지는데요. 여기 갑자기 훅 들어오네. 코트님. 예예. 예. 나가주세요. 왜 제가 데려오고 있는 게 아닌데 왜 그러세요 저한테? 코트님 아, 때문에 방 메꿔리니까 나가. 저 때문이 아니에요 방장님. 그럼 컴퓨터를 바꾸세요. 안녕하세요. 방에 12명 방으로 일단 파는 방장님 잘못이죠. 알았어요. 예, 방장님이 나가주세요. 야 코트야 너 방송하는데 다른 방 가. 내 방 조용히 놀 거야 나. 코트가 네 친구냐 이 씨. 오이 팔로마. 개뚜대가 맞기 싫으면 저 나가서 노세요. 아니, 코트 실제로 처음 본다. 코트님 뭐 악인 없고 조용히 놀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아 진짜 코트 아니잖아요. 사람들 데리고 가서 노세요. 코트 맞는 거 같은데? 아 진짜 코트라고요? 어떻게 되게 저기 진짜 코트야. 아닌 거 같은데? 아니에요. 목소리 들으면 알아요. 아니에요. 일단 올려보시죠. 아이가 전 안 올릴 테니까 나가서 확인을 하든지 말든지 하시고요. 코트님 올려주세요. 누가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전데요? 네? 전데요? 따치인데요? 따치요? 네. 또 뭐 때 있으신 분 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아 코트님 올려드릴게요. 나머지 다 내리고. 근데 방장님께서 오해하신 게 있는데 제가 저 사람들 네. 데리고 온 게 아닙니다. 네네. 예,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방장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 부분인데. 그거 아닌데? 예. 아 코트님이랑 바이크 한번 타보고 싶다. 방장님. 네네. 예, 좀 방 관리 가능하실까요? 아니야, 못해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럴 거세요? 아, 저 롤하고 있어. 아, 롤 중이세요? 네. 아, 나 이거 롤 잘못 찍었네? 아니. 예. 나 알 걸지 마, 내 여자친구한테. 아, 알겠습니다. 목 졸라 죽여버리기 전에. 롤을 잘못 들었네. 그냥 만든 방이라면서 씨발 새끼 사심 가득하네, 개새끼. 에이. 뭐라는 거야? 사심 너 빼면 아무도 없어. 아 진짜 마지막 방을 못 가겠네. 아니 너무 따라온다 여러분들. 그만 따라와라. 방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살이 쪄서 못 나가요? 살 쪄서 맞는 곳이 없어요. 몇 킬로인데요? 키몇에? 아 이거 부끄러운데. 그러면은 그 아 말해도 되나? 네 말씀하세요. 저 163에 몸무게가 몸무게 말해야 되죠? 네네. 몸무게가 68kg예요. 리액션 찰지네. 아니 도토리님. 도토리님. 네. 네. 아니 근데 본인이 살쪘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혐오하거나 그랬나요? 말을 근데 좀 빨리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살쪘다고 말까지 느려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 죄송합니다. 네, 지독한 컨셉에 갇혀가지고 예, 돼지 흉내내지 마시고. 지금 방송 중이에요? 아니요 방송 지금 꺼놨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오케이 오케이. 예, 방송 중에 강퇴하게요? 아니 뭐 그럼 그냥 궁금해가지고요. 아 사람들이 방 늘리라는 얘기 방송 중인 거 아니에요? 그냥? 네 방송 중 맞아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68이면 좀만 빼면 될 텐데 왜 안 빼고 이렇게 방에다가 방지에다가 호소하세요? 아 살이 잘 안 빠져가지고 저도 한 15kg 정도만 빼시면 될 것 같은데. 15kg 빼는 거 어려워요. 아 그런가요? 방장님이 의지가 없는 거죠. 제가 그건 아니에요. 의지는 있는데 노력하는 거에 비해 살이 안 빠지는 건가요? 네. 뭐 어떤 운동을 하셨어요? 저... 아 말을 좀 빨리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아 저 운동 안 했어요. 운동 안 했죠? 운동 했는데. 난다 오마이.
아니 캐틀벨 같은 거라도 하나 사가지고. 캐틀벨이 뭐야? 캐틀벨. 아니 씨발 뭐 무슨 뇌에 지방까지 가득 찬 사람처럼 이렇게 컨셉 잡고 얘기하시네. 은둔형 도토리님. 아 이거 그거 원하네. 예. 그걸 뭐 들었다 놨다 하면서 운동이라도 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방파가지고. 아 제가 발목이랑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아니면 다이어트 할 때는 자극받는 게 되게 중요해가지고요. 네. 전기의자를 하나 사 채워가지고.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예. 말씀 오늘 드리지 않았나요? 방송 보셔서 알지 아실 텐데 얼굴이 안 보인다고 해서 찐따력이 가려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죄송한 부분이네요. 예. 말을 좀 똑띠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도토리님. 네. 살을 빼서 원하는 게 뭐예요? 전 제가 지금 밖에 너무 안 나와가지고 살 빼서 좀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 너무 은둔형의 돌이라서? 저 안 나간 지 한 달 된 거 같거든요. 나이가요? 나이는 23살입니다. 아, 23살에 밖을 안 나와. 청춘에 너무 낭비인데 이거는? 방장님. 네. 근데 뭔가 밖에 나가고 싶지 않은 거는 본인이 살 때문인 게 아니라 그 정도보다 더 뚱뚱하신 분들도 밖에 나가서 잘 생활하시는데 코치님도 나가잖아요. 방장님의 이런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 같아요. 정신적인 문제? 네네네. 근데 맞는 말씀. 새롭게 접근을 해볼게요. 아까 뭐 68kg라고 하셨죠? 네. 더 뚱뚱한 사람들도 밖에 잘 다녀요. 뚱뚱한 사람 못 봤는데 어디 가야지 볼 수 있죠? 거울 보세요. 어딜 가도 뚱뚱한 사람들 많이 있고요. 예, 그 비만이라 그래서 밖에 잘 안 나간다. 이거는 그냥 스스로를 가두는 그런 역할, 그 고립을 시키는 거거든요. 저는 방장님께서 밖에 나가려면 일단 정신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요? 한 달 동안 뭐 하셨어요 집에서? 저 한 달 동안 토큰 들어와서 사람들 얘기하고. 근데 말씀하실 때 뭔가 좀 도프한 척 좀 그만하시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존나 역겨워서요. 도프가 뭐예요? 예,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뭔가 말씀하실 때 네. 뭔가 취한 것처럼 에이, 저기요. 아, 저 그런 거 진짜 아, 저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예, 그 지금처럼 말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말투 어눌하게 한다고 예, 뭐 컨셉질 하시는 것 같은데 진정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럼 제대로 힘주고 얘기할게요, 제가. 알겠습니다. 그 방장님. 네네네. 저기 혹시 프사 뭐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없을까요? 사진? 네. 아 사진을 안 찍는데. 아 잠시만요, 사진 찾아볼게요. 아, 오케이 다른... 오케이 오케이. 그 방송에서는 안 깔게요. 근데 아니, 이게 몸이 살쪄도 같은데. 얼굴이 안 긁은 복권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맞죠. 네.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나갔어요, 밖에? 그 전에는 사진이나 빨리 찾으세요, 방장님. 예. 신경을 안 썼거든요. 방장님 그래서. 사진이나 빨리 찾으세요. 두 가지를 동시에 못 하시나요, 혹시? 잠시만요. 방장님 그럼 미용실 같은 거는 안 가세요? 아 근데 말투나 이런 거에서부터 너무 이게 좀 뭔가 그 의욕도 없고. 네. 사람이 되게 이렇게 방구석에서만 있어서 그런지 되게 무력감이 느껴지네. 그냥 쓰레기? 네? 방장님. 아니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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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장님. 네. 아, 빨리 사진이나 찾으라고요. 사진 잘 안 찍어. 화장도 안 하는데 어떻게 사진을? 아니 사진 찾는다면서요. 찾고 있긴 한데 없어. 방장님 근데 오늘 몇 끼 드셨어요? 네, 밥을 안 먹어요. 밥은 많이 안 먹어요. 아 저 그런 저요? 얘기 해봤자 방장은 양푼 비빔밥 처먹을 새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혹시 2인, 저기... 2인인가요? 2인? 혹시 후라이 5개 넣으시나요? 씨발 새끼들 정말 사진이나 아니, 봅시다 사진이나 코트님 때문에 들어온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사진 봐요. 아니 제가 님 때문에 지금 욕먹고 있잖아요. 아이씨발. 네? 사진 없어요?
사진 못 찾겠다고요. 없어가지고. 아니, 꺼져 그러면. 아, 마지막에 좀 그래도 좀 저기 하려고 진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안 되면 그냥 정말 끝내겠습니다. 아니, 애들이 뭔가 다들 좀 무력감에 있네. 방금 GST 봤었는데? 아, 다른 새끼다. 아까 그 이지한 그 방이네. 아, 뭐야? 아, 뭐야, 너네. 클릭하다 또 잘못 들어왔네. 저 웃는 거 봐, 저거. 아, 저 새끼 웃음 안 될 것 같아. 아니, 왜 시비 보세요? 나가세요, 그냥, 친해. 한카드 땄잖아요, 나가세요. 아까 깠다고? 그래, 아니, 깠다고, 병신아. 아, 욕하지 말고, 이지한님. 아, 욕하지 마세요. 왜 자꾸 욕을 하세요? 진짜 박자할까 생겼으니까 나가세요, 이제. 아, 왜 그러세요, 이지한님? 아, 많이 화났어요? 아까 여기서 그... 나게? 예? 아니 혼자서 나간 거 님이잖아요. 아, 야 인스타 홍보해 빨리. 아, 홍보할까? 아, 빨리 하자. 아, 재미없어. 네네. 이 정도면 13타치입니다, 진짜.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네. 남은 피자 버리는 년님.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악을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남은 피자 버리는 년님. 예? 음악을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아, 예. 예. 저 이거 혹시 비트 찍는데 혹시 괜찮은지 봐주실 수 있나요? 네, 봐드릴게요. 아, 네네. 여기요. 안 볼게요. 네네. 코트야. 네.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저기 피자 버리는 년님. 보통 씨. 보통 씨. 예. 아니 좀 서로 민망하지 않아요? 예? 예? 서로 민망하지 않냐고요. 아, 깜짝이야. 너도 다시 보기 봤죠? 예? 너도 다시 보기 봤지? 다시 보기야? 코트님 방송하시는 분이에요? 아, 네네네. 진짜 코트예요? 아, 네네네. 노래 한 곡만 불러주면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아, 저는 하려 그랬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안 할래요. 아, 노래 한 곡만 해주세요. 아니, 안 할래요. 저분이 짜치는 소리 해가지고 안 할래요. 김치찌개를 좋아해 불러주세요. 싫어요. 네. 네. 강요하세요. 남은 피자 버리는 보뚱님. 아, 나 이런, 예. 아니, 안 민망하냐고요. 여쭤봤잖아요. 아, 저 볼 빨개졌는데, 지금. 보뚱아. 아, 예. 너의 잘못을 알겠니? 예. 내가 너 단죄하려고 들어온 건 아닌데 어떻게 우연찮게 마주쳤으니까 못했던 얘기 마저 할게요. 아, 안 하시면 안 될까요? 보뚱 씨. 예. 그... 나가 뒤지세요. 마오카이님 강퇴할게요. 예, 예? 마오카이님 패드립 하지 마세요. 강퇴할게요. 저분 뭘... 아니, 뭐라고... 코트님 뭐라고요? 보통 씨. 네. 그 본인이 느낀 부분 좀 얘기 좀 일단 난 좀 조금만 듣고 싶은데. 우리 그때 1시간 반 가량 깊은 대화 나눴잖아요.
그 이게 음악방 돌아다니고 이제 약간 힙합방 많이 돌아다니는 게 랩방 많이 돌아다니는 이유가 예 뭔가 인생의 발판 삼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음악을? 아니요 그냥 아니요 저는 보통 씨가 올라가야 될 발판은 음악이 아니라 체중계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너도 마찬가지 아닌가. 저는 객관화가 됐잖아요. 예, 저도 객관화 했는데요. 아, 지금 다이어트 포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 그 소리 좀 안 하면 안 되니까 지겹습니다. 아. 예. 식욕에 지배당했나요? 똥보균? 네. 아니요. 보통씨. 예.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예. 몇 살이에요? 예? 봤죠 여러분들? 또 재밌네. 아니 뭐 왜, 왜요?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무슨 분수 한 번 재야겠노. 시발 이러니까 내가 이 새끼랑 이렇게 된 거라고 여러분들. 말했잖아. 예. 아 여기 다른 사람도 많은데 다른 분하고 대화하세요. 보통 씨. 예. 랩 하나만 해줘요. 아 무슨 랩입니까 여기 반장님 여기 반장님 방인데. 아까 랩 하나 해달라고. 랩이요? 예예. 왜요? 아 좀 해줘요. 듣고 싶다고 하잖아요. 예. 예 코트님 방는 방도 아니고요. 갑자기 방 진행을 하려고. 기분 나쁘실 것 같네.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닥치고 있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네, 그랬어야지. 음악방이군요. 맞습니다. 저도 음악을 좀 하는데. 네네. 혹시 사운드 클라우드 링크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안 하고 악기를 합니다. 아, 악기 하세요? 무슨 악기 하세요? 기타 종류 하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기타 한번 쳐보세요. 쳐볼까요? 네. 아, 네. 쳐주실 수 있나요? 아, 소리 큰가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지망생인데 노래 해도 되나요? 보컬 지망생을 줄여서 말하는 거죠? 보. 야리 야리. 쇼가 나이나. 그런 소리 키지 말아주세요. 야리 야리. 쇼가 나이나.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피자니? 일배하니까 그런 거죠. 보컬지죠, 보컬지. 님들. 저 비트 찍는데 혹시 이거 괜찮은지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듣기 싫어요 방장님. 아 그럼 님 듣지 마시라고요. 그 비트, 다른 그 분들 듣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다른 분, 강요하세요. 다른 분들한테도 얘기하는 건데. 예. 아, 듣기 싫다고 본인이 싫은 거지. 알겠어요. 안 들으시면 되잖아요. 알겠어 안 들을게요. 여기서 친해지셨어요. 아니 미안해요. 아니, 미안해. 안 들을게요. 아니 너무 듣기 싫어서. 아 네네. 아, 그 호트님 혹시 방송 중이세요 지금? 네네. 어 예전에 되게 많이 봤었는데. 나 좀 올려줘 올려줘 올려줘. 다 잊었니 말없이 날 잊었니. 토크온으로 들으니까 좋 같긴 하다. 사랑한단 말로 날 가둬둔 채로. 넌 잊었니
난 잊지 못하나봐. 바보처럼 기다리. 바보처럼 빈자리를 붙잡는 나. 여기까지 이기적인 끝이 무게 또 남아. 돼지새끼 멈추라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최근에 존박 버전에 식은 꽃에 물을 주듯이 너무 꽂혀가지고요. 아 존박이요? 한번 들어볼게요. 예. 꽂혀버려요 자꾸. 알고 있어요. 이제 복동씨. 예. 예. 그 잠깐 저랑 대화할 수 있을까요? 아 예요. 싫어요. 그러면 저도 복동씨 앞으로 없는 사람 취급하겠습니다. 없는 사람이요? 네. 있는데 없는 게 되는 거는 있는 거예요. 그럼 잠깐 대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아, 야 싫어요. 싫어요? 아, 물어놔. 알겠습니다. 어떤 새끼가 뭐 미션 실패했어요. 티비 보고 있어요? 나달 띠뜰게. 보통이 나이 알아내면 천 개였는데 천 개 못 받게 생겼네요. 아, 말씀 좀 해주세요, 보통님. 아, 뭐 아프리카 TV 영상하세요? 아, 안 들어왔는데 갑자기. 네, 아프리카 하고 있어요. 원래. 코트님 그 유튜브 생방송만 하시지 않았어요? 바보처럼 기다리. 바보처럼 빈자리를 붙잡는 나. 뭐 물어보면 일단 못하시네. 얘랑 아 닥치라고 병신이구나. 원장님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다 그거 뭐야 경신 개돼지야 좀 닥치라고. 아 닥치시라고요 호트님 좀. 아 병신 흥댕이시네요. 꼬지랄라네. 조용히 해라 쪽 말리기 쪽. 아니 누가 왜 이렇게 웃어요. 노래 잘하는데 왜 내립니까. 아니 나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방장은 이런 거 못하잖아요. 아니 느닷없이 부르지 마시라니까요. 다 잊어 해보세요. 아 싫어요. 제가 못 불러가지고. 병신이라뇨. 그건 맞지. 노래 시원하게 하나 해도 되나요 방장님? 아 노래 한 곡 네네 좋아요. 예. 보여주세요. 아 방금 영웅 누구예요? 강퇴할게요. 누군거? 쇼가 나이나 할 거면 아, 진짜 귀엽지 않아? 누군거? 아, 존나 트젠 같다. 보통 씨 이거 좀 불러주세요. 이게 뭔데요? 바보처럼 빈자리를 이거 해주세요. 싫어요. 꺼져 그러면 개새끼야. 그러면 안 돼. 갑자기 좀 생각난 노래가 있는데 저도요. 그... 아... 벤님의 네네 벤 노래 중에 제일 유명한 노래 뭐였죠? 열애중. 열애중. 아 열애중. 좀 애절하게 불러볼게요. 아우. 애절답게 부른다고요? 닥쳐씨. 야 조용히 해요 여자는. 조용히 해라 이쪽 말리기 저쪽. 아 씨발 적당해라도. 난 아직 열애중 누구보다 사랑해 열애중. 헤어져도 헤어진 적 없어. 언젠가 너와 이별 내가 할 수 있을까. 바보처럼 빈자리를 붙잡는 나.
또 나만 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와 호트님, 진짜 꿈보긴 같다. 노래 부르실 때 얼굴 좀 가만히 하시면 안 돼요? 잠깐 방송 보고 있었는데. 와 진짜 통보균이 가득 모여서 노래하네. 아니 표정이 아, 레전드인데? 잘 모르십니다. 야래 야래 쇼가 나이나. 아니 그 얼굴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노래 부를 때? 아 이제 사클 한번 들어볼게요. 방송을 보고 있나 본데. 그래도 이게 2,000명 아, 2,000명 앞에서 사클 들어드린다는 거는 이게 굉장히 좀 큰 거거든요? 아 근데 이건 좀 집 같은 거라. 어 자꾸 방을 열어달라고 그러지? 사클 그러지? URL 좀 올려주세요. 아 네네. 평가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음악 한 지 몇 년 됐어요? 저 이제 한 1년 정도 돼가요. 아니 오케이. 1년 반. 오케이 그거 감안하고 들어볼게요. 사클 올려주세요. 아, 감안 안 하고 들어가 주셔도 되는데. 사클 올려주세요. 네. 저작권 없죠 이거? 네 아,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없어요 없어요. 노래가 오프란 노래예요? 네. 아 지금 이제 비트만 이게 지금 음악만 만드신 거죠? 아 네 비트만 찍어요. 제가 그럼 여기다가 보컬을 좀 삽입해 볼게요. 아 네네네. 네. 삽입? 왜 이렇게 좋아? 예 바보처럼 빈자리 오 노 노 뭐 네네. 이 노래가 제대로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곳은 네. R2비트 같은 그런 예, 그 저연령층의 게임에서 좀 쓰이기 좋을 것 같네요. 게임이요? 예. 예. R2비트 하고 싶네요. R2비트요? 예. 근데 이거에다가 아직 보컬 안 입힌 거잖아요. 네네 아직 안 입혔죠. 이게 음악 장르가 뭐죠? 약간 힙합 쪽이긴 한데 힙합이요? 장르가 좀 애매하긴 해요. 오케이. 네. 다른 분은 근데 말 안 하세요? 갑자기 이렇게 조용해졌지? 아 사클 들어. 야래 야래. 노래 감상 중이에요. 게임 대기실 부금인데요? 게임 대기실 부금이요? 예. 맞아 캐시샵에 어울리면. 그러면 현질하고 캐시샵, 예. 캐시샵에 들어갈 만한 노래네. 캐시샵 말하는 건가? 예, 현질해야지. 근데 이거는 애쉬 아일랜드 같네요, 꼭. 네네. 예. 그런 느낌으로 만든 곡이긴 해요. 여기서 이제 빌드업 들어가면서 하나, 둘. 아 밝으면 밝으래래로 밤새 지켜 오늘도 잠을 못 자 알라일로 이거네요. 예 와 뜸스 아일랜드인데? 왜 표절하세요? 아 밝으면 이거네. 에이 따라했네. 혹시 다른 것도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하나만 더 봐드릴게요. 네네. 작곡가가 그럼 꿈인 거예요? 보세요. 네네. 어느 집이 벨소리가 저러네요. Trap Soul Type Beats. Yeah.
Check this out.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야만 했던 모든 얘기 마칩니다. Yeah. 도망치다 보니 뭘 그런 거는 오리고 뚫든 뭘 몰랐잖네. 그냥 입술 형이서 저 지금 때 우리 산놈았어 흥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 지옥. 어 불범 소리인가 저거? 불범 웃는 소리 같은데? 야, 씨발. 어. 드래곤인 거야? 응. 네 손을. 네 똥처럼을. 어, 누가 자꾸 쪽지를 이렇게 하지? 야래, 야래. 이건 폴 블랑코네요. 아, 이건 폴 블랑코 네. 느낌 나네. 쪽지가 아, 뭐라고 오나? 폴 블랑코. 예. 아, 자꾸 막 욕 나오려고 그래요. 박 늘려달라 그러고. 보통 씨. 예. Yeah. 예. Yeah.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안 따라다니는 건가요? 저는 그 잘 따라다니는 게 아닌데요. 알겠는데요. 알겠어요. 그럼 보통 씨. 예. Yeah. 나이만 알려 주세요. 별풍선 청개 미션 걸렸어요. 예? Yeah? 나이만 알려 주세요. 나이만. 과연 알려 줄 것인가? 아니 나이만 알려달라고. 네? 예? 아이 뭐 벌처예요? 자꾸 예. 아 나가자. 오케이 이까지 하고 끝냅시다. 예. 아 개새끼. 아 그래서 그 그때 뻥이었다고 얘기하고 그냥 잠깐 저기 뻥쳐도 되는데 개새끼가 천개 미션을 그냥 어 밥으로 하네. 예. 그래 모르는 게 낫지. 예, 모르는 게 낫지. 약발방 끝났군.